ass so fat, baby, never cut them carbs out. Hey, get a vibe out. This shit ain't be no try. 어부부부. 자, 오늘은 어디를 갔냐? 마르브라를 갔습니다. 마르브라 비치에서 오른쪽, 이쪽을 쳤는데, 오늘 상황을 일단은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오늘 정확하게 어디를 갔냐면, 우리가 이쪽 트랙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트랙을 되어 있으면, 여기 위에서 이제 던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요게 지금 트랙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기 쉽게, 이걸 팔레트 같이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게 위성인데도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네. 일단 요 밑에 가서 했는데 요 밑에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그 비디오를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많이 찍히는 요 바로 여기 지금 보이시면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사람들 서 있는 데 있죠. 이 위에서도 낚시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드롭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드롭뻥을 한다고 쳐도 여기 고기 살려주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 같은 거를 떠서 가서 파도가 센 날은 여기서도 잘 돼요. 여기서도 잘 되는데 오늘은 저는 조금 무리해서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안 내려가고 저 위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상황이 좀 내려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내려갔는데 조금 제 판단 미스였어요. 차라리 이 위에서 좀 더 안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같이 간 형님 막 그냥 물보라 맞고 막 다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간 어쨌든간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너울성 파도가 너무 세게 오고 이렇게 물보라 지금 보이죠? 같이 간 형님하고 지금 물보라 다 맞았어 이렇게. 여기 같이 간 형님 에릭 형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 빅그린에서는 아예 셀 수가 없어요. 빅그린에서는 셀 수가 없고 여기도 그나마 좀 이게 바위가 부서져서 있는 곳인데도 높은 자리거든요. 그냥 물에서는 한 3m 높게 잡아도 한 3m 정도는 지금 수면하고 지금 높아 있는 데인데 거기도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젖어버려 그냥 파도가 와갖고 근데 또 큰 파도가 또 연달아서 막 오고 그래도 이제 이 고프로를 사고 나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 방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갯바위 낚시를 갈 때는 저는 항상 신발은 젖는다 그리고 바지는 젖는다는 가정을 하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좀 편해 원래는 이 위에서 잡거나 요 밑에 요 바위 위에 서서 이렇게 잡으면 요 앞에도 이제 고기가 많이 모이는데 오늘은 여기에 내려가서 썼다가는 뒤지겠더라고 쓸려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이 위에서 잡았고 이 위에도 잡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이게 한 번씩 이게 습기가 그러니까 안에 그 마이크 구멍을 제가 열어놨거든요 마이크 구멍을 살짝 그 드릴로 파놨더만 마이크 구멍으로 그게 뭐 물이 이제 밀려서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제 습기가 좀 발생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하다가 견제하다가 톡 잡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물 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 여기는 그리고 이 바위가 보기보다 여러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여긴 바위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돌려서 잘 올리셔야 돼.
오케이. 잘 올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고기를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간 상황은 이렇고 파도가 많았고 그렇다는 걸좀 설명드리고 싶고,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리고 여기를 제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마르브라 라인도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여기가 이제 또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여기만 포인트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인트가 더 좋은 곳은 바로 이 앞입니다. 이 앞에서는 낚시할 만한 상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바람이 완전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파도가 정면으로 치기 때문에 여기는 너울성 파도가, 여기에도 이제 바위가 넓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말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넘길 정도의 캐스팅 비거리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워낙 잔잔한 상황이 되거나, 근데 잔잔한 상황이 여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라면은 직벽 수심이 여기는 한 10m, 15m 뚝 떨어져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파도가 여기가 상당히 말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잔잔할 때, 파도가 약 1.5m 이하일 때 여기에 좋은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꺾여서 들어오는 파도가 여기에 모일 때, 잔잔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스웨이를 방향이 치고 여기가 한 1.5 이하일 때는 여기가 괜찮은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만 포인트냐? 저는 솔직히 드라마 최근에 54 정도 되는 걸 잡았을 때는 여기서 잡은 겁니다. 여기서. 여기도 보면 풀밭이 좋아요. 여기는 사냥터는 아니에요. 사냥터는 아니고 은신처 같은 포인트고, 근데 여기는 이제 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쓸고 나와서 여기도 포인트가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또 나온 풀, 떨어진 풀들이 여기 와서 먹기도 하고, 여기서 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제 뭐랄까, 사냥터, 먹이 활동을 하는 포인트고, 이 돌아서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파도가 남쪽으로 친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잘 형성이 되는 거고, 남쪽에서 시작한 파도가 북쪽으로 때린다면 이쪽에서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돼요. 근데 여기 지역은 이쪽 외곽 지역이, 이쪽 외쪽 지역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파도가 1.5 이하일 때만 가라. 스웰도 한 7세컨 이하일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높은 자리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는 밑에 내려가서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지간한 스웰이었다간 여기는 위험한데요. 또 쥐가 막혀 있다고. 한번 빵 치면 한 바퀴 돌고 다시 나간단 말이야. 같이 쓸려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한 자리야. 아시겠죠? 뭔 소린가? 여기 위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해도 괜찮은데 캐스팅이 좀 힘들어요. 옆에 바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칠때또 좋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도 보면 풀밭이 좋아요. 여기 풀밭이 좋단 말이야. 그럼 파도가 빵 쳐서 풀들을 여기다 많이 떨어뜨려 놔요. 여기에다가. 그게 바로 빅그린에서 여기 이렇게 떨어진 여기에 있는 풀들을 쭉 떨어뜨려서 여기다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빅그린에서는 요 앞에서 많이 잡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빅그린인데, 여기도 보면 풀밭이 좋죠? 요 앞에서 그래서 많이 잡는 거예요. 여기가 또 다른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오늘같이 파도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세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밑에서는. 여기서는 완전히 낚시를 할 수가 없고, 그나마 할수 있는 게이 위에서. 이 위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파도가 그래요. 여러분, 어떠냐면, 여기는 이제 수심이 깊고, 여기 갈수록 모래사장이잖아. 파도가 여기서, 만약에 북쪽으로 치는 파도가 있으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단 말이야. 꺾여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쎄. 점점 약해져요. 파도가. 무슨 소린가 알아? 우리가 파도타기를 하는 걸 봐도, 파도타기 하는 사람들을 봐도, 이쪽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있고, 이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파도가 점점 약해져. 여기가 이제 파도가 세면은, 점점 여기 갈수록 약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파도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 세서 여기를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여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근데 이쪽 지역은 또 너무 없다. 파도 하면은 그 중간 지점인 아까 내가 말한 여기 볼록, 우리 그 트랙을 타고 가면 여기 볼록 이 위에서 치는 그 바로 밑에 그 지역이 포인트가 됩니다. 마르후라는 요 정도만 알면은 싹 아신 거예요. 웬만한 제가 포인트 여기 근처에서는 찍는 영상이 워낙 많아요. 마르후라에서는.
롱베이도 제가 많이 찍지만 여기에서도 상당히 영상을 많이 찍어요. 이쪽 지역에서도. 이쪽 지역 많고 최근 이제 오늘 잡은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나? 이제 오늘 잡은 게 이렇게 8마리 같이 간 형님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4마리씩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이런 파도에서 잡았습니다. 최근에 가서 또 잡은 게 여기 룰라인에서 잡은데 룰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세면은 그 넓은 바위 위에서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약하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최사장님 포인트, 미스트랄 포인트 여기서도 많이 해요. 여기서는 파도가 세도 약간 높은 자리라 괜찮아요. 여기도. 근데 여기서도 캐스팅 비거리가 꽤 멀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나오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넓은 바위에서도 캐스팅 비거리가 상당히 멀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나오는 데예요. 그리고 아주 파도가 세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놓은 데 있죠. 여기서 던지면 힘들고 요 바위 위에 올라와서 요 바위 위에서 요 앞으로 칩니다. 파도가 세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못 칠 정도로 파도가 세면 여기서 많이 해요. 자, 요번 주는 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를 조금 봐드릴게요. 요번 주 제가 오늘 가서 영상을 보니까 저기 오늘 가서 아니 영상을 본 게 아니고 바다를 보니까 물이 그렇게 이제는 지금은 이제 약간 흙탕물인데 그렇게 짙은 흙탕물이 아니에요. 속이 살짝 보여. 근데 요번 주에 만약 비가 한 번도 안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번 다음 주에는 물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지랄 맞게 또 비가 오는구만.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는 5에서 15mm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지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물질 같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스피어피싱을 웨더를 한번 볼까요? 낚시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25, 24, 27, 26, 24, 24, 23 온도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낚시는 살짝 힘들겠는데 그러면 한번 파도를 볼까요? 근데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그냥 대충 봐드리는 거예요. 낚시도 1.7에 9세컨 파도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1.8에 8세컨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은 괜찮네. 금요일은 한번 시간을 내서 물질을 한번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금요일은 괜찮을 것 같고 토요일은 파도가 조금 높아지네요. 근데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때를 한번 볼까요? 물때는 이제 반달이 시작되니까 점점 큰 파도 그러니까 1.7에서 0.4까지 1.3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게 움직이면 파도가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세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갈수록 덜 움직이죠. 덜 움직이잖아. 1.7에서 0.5. 아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0.5, 1.7, 1.2 움직이는 거네. 오늘은 얼마나 움직였냐. 오늘 썬데이는 1.7에서 0.4. 아니 0.3. 그러니까 1.3이 움직인 거지. 1.4가 움직인 건가? 1.7에서 0.3이니까 1.4가 움직였고 만약 요번 주 금요일날 같은 금요일날이 좋으니까 0.6에서 1.2니까 0.6이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날 물질하기 좋다는 거지. 토요일날도 0.5에서 1.2니까 0.7이 움직인 거잖아. 아닌가? 0.5에서 1.2니까 맞아요. 0.7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파도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데이 세러데이는 물질하기가 좋다. 어? 근데 이제 파도가 스웰이 또 받쳐줘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또 그러니까 물색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가 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번 바다낚시 한번 가봐서 물색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물색 보여드리고
이제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번 가서 물세 한번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물때는 언제야? 물때는 내가 좋아하는 물때네. 여러분들은 싫어하는데. 세러데이 같은 거는 한 12시쯤에 만나갖고 이제 낚시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러니까 일찍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생선을 바라보고 하는 착각들. 인간의 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은 하루에 세 끼를 먹으니까 생선도 세 끼를 먹을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잘못된 거고. 인간은, 남녀 땅 1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을 하니까 생선도 암수 한 쌍이 보기 좋게 다닐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틀렸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였냐? 그렇지. 좀 늙은이가 젊은 사람을 가르쳐 주니까 생선도 나이 큰 생선이 작은 생선을 데리고 뭐 근해 공식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유전이란데 후성 유전이라고 하나? 그걸 후선 유전? 그러니까 자기의 DNA를 이미 완벽한 DNA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을 때 만약에 아이를 가지려면 가장 자기의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그 지식이 똑똑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를 갖는 게, 그나마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게 좀 DNA가 그렇게 간다는 거지. 힘들고, 지치고, 맥없고, 이렇게 할때 아이를 갖는 것보다. 어? 그러니까 생선은 그런 식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고. 먹이 활동을 하고, 진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다고.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못 잡는 이유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야. 고기는 물때에 맞춰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계속 가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아침에 가는 거는 일조량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늘과 목줄이 조금 두껍고 커도, 그거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크게 별로 없어요. 괜히 피곤하게 아침에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요 물때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러니까, 요 때쯤, 그러니까 만조가 되기 한 3, 4시간, 3시간 정도쯤에 시작해서 만조 찍을 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알을 낳는 그 생선 입장에서는 만조 시점에 가까운 왔을 때큰 파도를 태워서 어디에 보내야 돼? 갯바위도 아닌 이렇게 그 뭐랄까 이런 자갈이 많은 곳에 알을 실려 보내서 웅덩이에 알이 가야 거기서 따뜻한 고여있는 물로 인해 부화가 되고, 치어일 때 거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가보면 드라마 새끼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 것들. 그런 것들 손바닥 한 3분의 1만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을 거예요. 그게 드라마의 그 새끼를, 그 알을 낳고, 그게 이제 걔네들이 커가는 성장 과정인데, 그러려면 언제 낳아야 돼? 이 로우타이 때, 파도에 태워서 알을 보내면은 알이 여기 깊숙이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하이타이가 되기 직전, 그때쯤에 가까이에 붙어서 알이랑, 그러니까 순놈 드라마, 암놈 드라마가 서로 거시기를 해서 안으로 보내야지만, 그게 이제 수정이 되고, 그게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부화가 되고 살아남을 생존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지. 야, 밤 되면 드라마도 거시기 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어떤 새끼들이 많이 만들어 놓냐면은 조구업체에서 낚싯대를 받아서 팔아먹는 낚시점. 그 낚시점 사장님이 우쭈쭈쭈 해주면 좋아하는 자칭 프로라는 호러 새끼들, 나를 싫어하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밑밥이며 뭐며 뜰채며 뭐며 이런 쓸데없는 거를 만들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자신의 인간의 망상에서 나온 생선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낚시에 그 도움이 되는 어설픈 도구들을 만들어 갖고 낚시를 점점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돌고래가 IQ가 80이다라는 생각은 존내 병신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돌고래는 IQ가 존나 뛰어납니다. 왜 사람 기준으로 봐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돌고래가 휴대폰을 못 만들었으니까, 저기 뭐야,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돌고래처럼 우리가 수영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금이 만약에 이렇게 이 돌멩이처럼 금이 사방에 널려 있으면 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돌고래 입장에서는 그 속도, 물속에서 빨리 헤엄치는 거, 요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휴대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하는, 그, 진화하는 그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예? 새끼를 한 마리 낳는 그런 동물이 있고, 여러 마리 낳는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 낳는 동물들이 하급하고 저급하고 병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개미나 바퀴벌레, 우리 중에 미개하고 병신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맞죠? 다른 동식물들은 다 뒤지거나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뭐, 어쩌면 빙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다 거쳐가면서 개미랑 바퀴벌레는 살아남았다고. 걔네들한테 그런 거는, 그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 아시겠죠? 제 말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말에 현혹돼서 잘못된 장비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이렇게 마온풀이라든지 이런 락풀장이라고 하잖아요. 락풀장에 안에 들어가 봐도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고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물고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자란 겁니까? 아니에요. 파도가 쳤을 때 그거를 타고 들어올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만조 때 파도가 많을 때 얘네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나가기도 해요. 여기서 평생 살진 않아요. 무슨 소린가 아시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새끼 어미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다가 알을 수정시켜서 보내면은 여기서 부화를 하게 되면은 부화해서 깔 일이 많죠. 부화를 시킬 확률이 높잖아요. 새끼를 깔 확률이.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알을 계속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만약에 이 주변에서 이제 만조 시점 요런 시점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이건 드라마 기준입니다. 블랙은 알 낳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블랙은 떼를 모여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은 안 하겠지만 블랙의 산란 장소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드라마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블랙 같은 경우는 일정 사이즈가 크면은 그때 이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갯바위에서 잡는 블랙들은 이미 성체가 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알을 많이, 뱃속에 알을 이빠이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순놈같이 일이나 아니면은 일이랑 고니 같은 거를 많이 만들게 되면 얘네들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장소는 제가 공개를 하진 않겠지만 그런 데서 알을 낳고 부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성체가 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바다로 오는 약간 연어 같은 느낌이에요. 블랙피쉬는. 근데 드라마는 아닙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바위가 좀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고 그런 데 이제 골이 막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형성된 데 알을 태워서 보내서 여기 웅덩이에서 부화를 시키고 그게 나중에 크면은 이제 이쪽으로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패턴의 그런 생태계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낚시를 하셨으면 해요. 아이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